안녕하십니까. 경호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호안전학 박사 1호이고 현재 세명대학교 경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최기남 교수입니다. 경호학, 쉽지 않은 학문이죠. 저는 군대 생활을 마치고 한 27년 반 동안 대통령 경호실에서 한 5분의 대통령을 모셔가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제 젊음과 제 목숨과 이런 걸 다 바쳐서 경호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했고 또 경호학에 대해서는 경호학 박사 1호로서 학문적으로 이 경호학이 정립되고 분야를 이렇게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제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정립된 경호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 10시간 되겠죠. 10시간 동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제 강사 소개를 했고 그 다음은 강의 시청 시 참고사항 요걸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 내용은 경호의 개념과 경호활동의 분류 그리고 경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호학의 개념은 공경호, 대통령 경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경호 이론이고 이걸 민간 경비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 강의를 시청하면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우선 경호학에 대한 기본적인 경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라 하는 겁니다. 어떤 암기 위주의 어떤 시험에 대비한 뭐를 이렇게 달달 외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경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개념적으로 정립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 어떤 컨버전스 된 문제 또는 다른 문제와 이렇게 응용되어 있는 문제 이때 이것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의 이해로부터 이론적으로 강의하겠다. 다음 이거는 경비 지도사 시험에 대비한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의 편성이나 내용이나 그리고 강의의 수준이나 이런 것이 경비 지도사 시험에 맞춰 있다. 그래서 여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10시간 그 시험의 비중에 전부 맞춰 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핵심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되 거기서 파생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공부해라 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어떤 기출문제나 또는 주의해야 될 어떤 형식의 경비지도사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경호의 개념입니다. 이 경호라는 용어도 사실 이 경호라는 개념의 어떤 그 용어를 경호라는 말로만 쓰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국가별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이가 있죠. 자, 대통령 경호실, 지금은 경호처라고 부르죠. 경호실에서의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해설에 나와 있는 정의 이거하고 또는 다른 민간 경비나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씩은 개념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경호 이 말을 뭐 경비 보안 또는 호위, 방호, 시위 이런 말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위라는 말도 쓰고 방호라는 말을 주로 쓰죠. 미국에서도 뭐 시큐리티 또는 프로텍션, 캄보이 이런 말, 헌병에서 뭐 이렇게 차량 경호하는 것을 캄보이라고 주로 쓰죠. 뭐 케어, 그 다음에 키퍼, 뭐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경호의 의미,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이 경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정의는 일단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공식적으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경호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우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경호라고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를 호의와 경비의 의미를 합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호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동 경기할 때 대인 방어가 있고 지역 방어가 있잖아요. 어느 면에서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용어의 해설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우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는 것. 결국 대인 방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및 방비하는 것. 이것은 지역 방어 개념인 경비의 개념이다. 여기 방점을 둔 용어다. 그래서 호의와 경비를 합해서 경호라고 한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것을 이렇게 풀다 보면은 여기에서 조금 함정으로 사용하는 말 중에 밑에 되어 표시되어 있는 심기 경호, 정신적 경호실장 또는 뭐 정치적 경호실장 해가지고 뉴스 같은 걸 듣다 보면은 경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신체에 가해지는 우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신체에 방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기 경호나 또는 정신적 경호나 정치적 경호나 이거는 대통령 경호처의 업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경호는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체에 가해지는 우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대한 위협이 그 대상이고 또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을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면은 그 시행령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무결, 퍼펙트한 경호를 지향하고 있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은 다른 정의를 보다 보면은 사실 이 완전 무결이라는 용어는 개념상의 일이지 실제 완전 무결이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 참 어려운 용어죠. 어느 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자, 미 시크릿 서비스 SS의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도 조금 폭넓게 시큐리티라는 말을 쓰고 또 근접 경호 이것을 프로텍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쓰는 이 근접 경호의 개념 프로텍션을 미국은 protection is to minimize, 최소화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the chance of success, 성공의 기회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any real or contemplated attack, 그러니까 실제적인 위협과 위협이나 또는 잘 계획된 주도 면밀한 어택 공격에 대해서 그 성공의 기회, chance of success를 미니마이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처 여기의 개념과 미국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이 프로텍션이라는 것을 그 어떤 퍼펙트보다는 미니마이즈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은 실제적인 리얼한 위협 또는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공격에 대해서 그리고 경우에 의해서 그 성공의 기회를 최소화하는 것,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을 프로텍션의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미국의 경우 교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대개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일본의 개념입니다. 일본은 공안기관 중에서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일본은 물론 자위대가 있습니다만은 자위대가 뭐 군과 같은 역할을 뭐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법과 제도상에 군대가 없죠.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떤 경호 활동을 경찰의 활동이다 이렇게 아주 조금 협의로 이게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찰은 물론 우리나라 경찰 제도가 일본이 그 모체가 됐습니다만 일본은 많이 바꿨죠. 2차 대전 패망하고 나가지고 어떤 국가 경찰, 지방 경찰 이것을 이렇게 컨버전스 해가지고 어떤 국가의 통제와 지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찰 제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지방경찰, 도도부현에 있는 지방경찰이 한 다섯 개로 특징을 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경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동경경시청의 한 부류에 SP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폴리스라고도 하는데 이 스페셜 어떤 임무를 가진 브랜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SP가 일본 수상 또는 주요 요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방문하는 국가 원수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하는 개념의 국왕이 있죠. 일본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 경호는 황궁경찰이라고 하는 경찰청 소속의 별도의 어떤 기구에서 하고 있다. 인원도 별도로 모집하고 뭐 서로의 교류가 되지 않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SP의 개념을 보면 신변에 우애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국가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도 있고 또 여러분들 뭐 어떤 의미를 얘기할 때 대개 그 사회과학적인 데에서는 뭐 실질적 의미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개념 이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대개 경찰의 개념 이런 거 봤을 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이 경우의 개념도 이 실질적 개념, 형식적 개념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건 시험에는 잘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저를 소개할 때 얘기했듯이 저도 청춘을 다 바쳐서 27년간 경호를 했고 또 대한민국 경호학 박사 1호로서 제 경험과 이론을 전부 종합해서 좀 쉽게 실무적 개념의 경호 개념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피경호인에 대한 우회 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과정이 경호다 이렇게 규정을 해봤어요. 피경호인이라면 뭐 대통령 경호일 수도 있고 뭐 정치인 경호나 뭐 어떤 뭐 운동 선수나 연예인이나 뭐 돈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호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위험한 요소가 뭐냐? 이것을 진단해야 돼요. 의사가 병을 고칠 때 진찰이죠. 진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의사는 뭐 피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한의사는 진맥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경호는 정보 분석도 해보고 현장 답사도 해보고 그 피경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조사해보고 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취약한지 이것을 진단하고 의사는 처방전을 내지만 이 경우는 경우 계획을 작성합니다. 안전판단 후에 안전판단을 근거로 해서 경우 계획을 작성하고 그리고는 의사가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영양을 보충한다든지 또는 휴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호도 뭐 경호원이 직접 그 경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방탄차를 탄다든지 뭐 담을 놓게 싼다든지 CCTV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의 처방 이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위험한 요인을 위험하지 않도록 그걸 무력화시켜서 그 사람이 의뢰인이죠.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어요. 민간경비에서는 이 어떤 경우 대상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호다. 경호 서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경찰의 업무 중에 요인 경호가 경찰의 임무로 나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 또 외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포괄적 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알아두세요. 경호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경호 대상자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실질적인 위협을 무력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경호 대상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재반 업무를 경호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분리해서 얘기해 본다고 그러면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경호 대상자에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고 이거는 경호의 예방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실제적인 위협을 무력화해서 이것은 이런 예방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우회행위, 범인의 공격 이거에 대해서 그 위협을 최소화, 그 위협을 무력화하고 직접 경호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가치의 보존, 경호의 목적이죠. 이거를 달성해서 경호 대상자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재반적인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경호의 목표를 경호가 활동해 나가는 단계적 개념으로 나눠보면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을 조금 구분해 보면은 이겁니다. 위협의 최소화, 그 다음에는 피해의 최소화, 그 다음에 안전의 극대화를 통해서 가치의 보존이죠. 그야말로 예방 경호를 통해서 위협을 최소화하고 행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기, 우발 사태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해서 안전을 극대화하고 어떤 경호 대상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래서 가치를 보존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기능적으로는 위협의 최소화는 예방작용이고 피해의 최소화는 위기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떤 위기가 나타났을 때 경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기능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안전의 극대화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활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위협의 최소화는 정보 분석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 그 선발 경호 활동이라고 그러죠. 뭐 검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어떤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VIP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위협을 최소화, 위협을 무력화. 이것이 아주 퍼펙트해서 그야말로 아무런 위협이 없는 완전한 무결한 상태라고 그러면은 최선이겠죠. 그리고
이제 VIP가 도착을 해서 행사 현장에서의 경호를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나타났을 때 이 범인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발 활동을 통한 위협을 최소화해서 미스한 부분 또는 행사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석자 중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전부 해놨는데 행사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어떤 범행 의지를 갖는다든지 VIP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여기서 오는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경호조치, 비상조치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기능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조금 진행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업무의 연속성 보장, 국가 원수라고 그러면은 국가 행정의 연속성 보장에 관한 어떤 활동 이것이 경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를 보존해서 앞에 정의해서 개념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상적인 업무 상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경호의 특성에는 크게 예방성, 통제성, 상대성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경호의 단계마다 선발 경호 때 또는 수행 경호 때 이때마다의 특성이 별도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경호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의 특성을 또 앞에서 말한 경호 활동의 단계별 어떤 진행 과정에서의 특성을 예방성, 통제성, 상대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예방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어떤 우회 요인을 위협을 최소화한다 하는 개념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그 예방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통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통제가 없이 경호를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경호죠. 그러나 경호는 불가피하게 어떤 통제를 수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호를 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경호 기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통제를 줄이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가피하게 아니 경호원들이 어떤 참석자를 감시하는 것조차도 통제의 일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 현장에서의 개념이 특성인 겁니다. 이래서 이 통제성이 있고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회 요인이 발생했을 때 경호 조치가 그 우회 요인과 어떤 상대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한테 진정서라든지 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경호원이 그 사람을 그야말로 권총을 들고 아니면 폭탄을 들고 오는 사람처럼 무력화시켜버렸다. 총으로 쏴버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회 요인에 대한 그 상황에 맞는 상황 조치의 상대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앞에서 정립했던 단계별 어떤 그 개념과 이것을 도표로 이렇게 그 만들어 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어떤 위협의 최소화죠. 예방성입니다. 그래서 우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거 선발 활동이죠. 선발 활동이라든지 정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 위에 있는 화살표처럼 이제 그렇게 예방작용에서 선발 활동을 해놓고 이제 경호 대상자가 현장에 왔을 때는 이 현장의 경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지만 위협을 통제하는 통제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VIP에게 접근하는 어떤 그것을 좀 이렇게 커버한다든지 또는 그 의전 절차에 의해서 불필요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통제성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경호의 수단으로서 불가피한 통제성이 되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상황, 그걸 보고 이제 우발 사태라고 얘기하는데,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그 경호원들의 그 상황에 대한 조치는 상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경호 안전 조치를 취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절대 안전 보장을 하고 경호의 목적인 그야말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떤 경호학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얘기를 해본다고 그러면, 경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 현상에 관한 일반 법칙과 원리를 규명하고 합리적인 수단과 과학적인 기술의 개발 및 현장 적용을 탐구하는 경호학술적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면에서 이제 제가 이제 경호실에 오래 있어가면서 어떤 뭐 총지휘관 아니면 중간 지휘자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저와 같이 경호를 하는 이 지휘자로서 여기에 각 파트의 여러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한 조직 행동을 해가면서, 나는 어느 면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오케스트라, 여기 보면 뭐 피아노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타악기, 뭐 관악기, 여러 가지 악기가 있죠. 이것이 조화롭게 전체 소리가 다 어떤 기능에 맞도록 그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어떤 바람직한 화음을 내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여러 가지 요소가 그 파트별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총력경호라고 나중에 소개할 텐데, 그 기능이 모두가 다 최상의 어떤 자기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자로서 조정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서 전체적인 것이 통합적으로 완성될 때 경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학이라든지 행정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군사학이라든지 뭐 체육학이라든지 이런 거,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물리화학 생물, 어떤 독성물질도 폭탄에 관한 것도 테러의 기법에 대해서든지 바이오 어떤 우회요인도 다 알아야 되고, 수학적 원리라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적 어떤 이론과 자연과학 분야를 총망라한 다학제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경호경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어떤 국가 원수를 경호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있게 되고 어느 면에서 거기에 일조했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국가 원수 등 경호 대상자의 안전이 국가와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무다. 다음, 국민에 대한 국가 공안기관의 기본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중에서 7, 80%가 공안직 공무원입니다. 군, 경찰, 소방, 이거 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뭡니까? 국민의 안전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국민의 경호 활동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리고 국민이 그 행복 추구권 연속성을 보장해서 그야말로 자기 업무에, 자기 하는 일에, 생업에 신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공안직 공무원입니다. 민간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민간경비를 밑에서 보면은 특정인의 안전 서비스 요구,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이 사회가 지금 다변화되고 고도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개인도 어떤 공공재에 의한 국가공안직 공무원들에 의한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위협이 차등화되고 자기 하는 일이라든지 부의 축적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러면서 자기의 안전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하는 사람은 민간경비에 안전 서비스를 요구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특정인, 자기 부담 원칙에 의해서 경호에 부담을 하고 차별화된 안전을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 이거를 통해서 그 요인들에 대한 그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속성을, 업무의 연속성을, 생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일, 이것이 민간 경비의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공공질서의 안녕과 공안 수요를 어떤 국가 공안직 공무원 여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치안 공조 태세가 유지된다. 어느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는 민간 경비 이쪽이 조금은 약합니다. 법과 제도상에도 그렇고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화된 나라를 보면은 미국의 수요는 1984년이죠. 1984년 LA 올림픽을 중심으로 민간 경비의 수요와 국가 공공 경비의 수요가 민간 경비가 높아졌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민간 경비가 육성되고 그 능력과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장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이 치안 공조 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한다. 이거 테러 대비입니다. 나중에 경호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은 테러, 지금의 테러는 대부분이 민간 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일반 시민의 어떤 이용 다중시설, 뭐 공항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그야말로 매력적인 목표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 테러리즘이 정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축이 되고 있는데 테러 대응이 이 테러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민간경비입니다. 민간경비 현장이 어느 면에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어떤 첨단의 안보 현장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호경비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경비를 통해서 이 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견고해지고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고 국가 안보가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 또 국가 원수라든지 중요 인물에 대한 경호를 통해서 헌법의 수호, 헌법을 지키고 이어가고 그리고 가치를 보존하고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일이 이 경호경비가 담당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저는 이런 업무를 해가면서 어느 면에서 나의 단순한 실수, 나의 방관이라든지 나의 어떤 업무에 대한 미흡함 이런 것이 우리의 사회에 아니면 국가의 역사를 굴절시킬 수 있다. 항상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경호경비의 분류입니다. 여기서 경호의 분류 이렇게 하지 않고 경호경비의 분류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개념에서 얘기했듯이 쓰는 용어에 의해서 경호에 호위와 경비를 포함하는 개념이 있고 경비에 경호를 포함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찰청에 보면은 경호 뭐 무슨 뭐 팀장이나 밑에 뭐 경호 과장 계장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경비 과장 밑에 경호 계장 이렇게
경호가 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 경비의 분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자, 경호의 주체에 의한 분류입니다. 경호를 누가 하느냐, 경호원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공경비와 사경비로 분류할 수 있죠. 공경비는 공무원, 대통령 경호처 또는 경찰군, 여기에서 담당하는 경비는 경호는 공경호, 공경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간경비, 이거는 우리나라 경비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인만 경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경비업 중에 여러 가지 부류 중에 특히나 신변보호업, 이거는 사경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신분이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경호작전의 성격에 의한 분류는 노출경호와 비노출경호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떤 행사에 대한, 특히나 그 행사에 참가하는 VIP의 일정에 대한 보안이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홍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노출경호와 비노출경호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경호를 하는 방법도 경호원이 비노출 은밀경호 할 수도 있고, 또는 과시, 위력경호로 어떤 위협적인 노출경호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업무에 의한 분류. 어떤 행사 하나를 맡는다. 그래서 그 행사의 경호, 이 틀 속에는 선발 활동으로 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 VIP와 같이 움직이는 수행 경호 하는 사람,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이런 기동 경호, 또는 뭐 통신 업무, 무슨 업무, 여러 가지의 경호원들이 가양각색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행하는 그 임무에 따라서 선발 경호, 수행 경호, 기동 경호, 검측 경호, 검식 경호, 통신 경호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호 대상에 의한 분류가 있죠.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대통령 경호, 또는 뭐 연예인을 경호할 수도 있고, 뭐 돈을 많은 사람들 요구해서 할 수 있고, 연예인 경호, 또는 뭐 외빈, 외국에서 온 국왕이나 뭐 어떤 대통령이나 누구의 경호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호하는 장소가 옥외 경호냐 옥내 경호냐, 또는 어떤 행사를 하는 이벤트 행사냐, 또는 잠자는 숙소냐, 숙소도 뭐 호텔이냐, 또는 뭐 관저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의냐, 또는 식사하는 장소냐, 이렇게 해서 행사 장소에 따라서 뭐 숙소 경호, 그다음에 뭐 옥내 경호, 옥외 경호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의전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전이 있죠. 그래서 외국과 합동으로 되는 것은 외교부에서 의전 필름을 가지고 있고, 또는 국토부에서 우리 국내 행사에 대한 의전, 의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의전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전 형식에 그 의전에 참여하는 VIP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느냐 비공식 행사에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자면 광복절 행사다. 그러면은 광복절 행사는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뭐 독립기념관에서, 뭐 독립기념관 앞마당에서 아침 10시에 뭐 몇 해 아니면 몇 년도 광복절 행사를 진행한다. 대통령 참석하에 진행한다. 이렇게 공식화하잖아요. 그리고 이 행사는 공식 행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누구를 만났다, 뭐 식사를 했다, 이런 것은 발표도 안 되거니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고, 그건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의전 형식에 의한 공식, 비공식 이것도 뭐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공식,
그냥 공식, 비공식도 완전 비공식. 완전 비공식이라고 그러면은 비밀 행사입니다, 한마디로. 뭐 가족 행사라든지 또는 VIP가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게 만나야 될 사람, 이런 사람 뭐 만난다든지 그 사람하고의 해협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 비공식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전 형식에 대해서는 뭐 기념식 의전이냐, 뭐 회의하는 의전이냐, 어디 뭐 시찰하는 것이냐, 뭐 누구를 접견하는 일이나 이런 어떤 의전 형식들에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동수산에 의한 분류, 육로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다음은 뭐 철로 또는 비행기. 비행기 중에서는 이제 헬기는 조금 이제 종류가 다르죠. 헬기, 다시 선박, 이렇게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동수단도 만약에 철로로 가신다 그러면은 기차죠. 이 기차가 전용 열차가 있어가지고 그 VIP 혼자 타고 다니는 열차냐, 아니면은 그 VIP가 타는 객차 하나를 임대해가지고 하나를 전체 그 경우의 범위로 봐가지고 경우를 하는 것이냐, 또는 일반 시민들과 같이 어떤 지정된 자리에서 경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어떤 전용기를 타고 특별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일반 항공사의 비행기를 임차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그 비행기의 좌석만 확보해가지고 경호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육로 경호는, 차량 경호는 단일 차량 기동수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숙소에서 출발해서 행사장까지 가는데 문 앞에 나와서 차를 타고 행사장에 내려서 행사장으로 도보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 철로, 비행기, 헬기, 선박, 이거는 역의 행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리고 내가 출발하는 장소가 역이 아닌 다음에는 차량으로 기동해서 역까지 가고 철로 경호를 마친 다음에 다시 역에서부터 행사장까지 육로로 차량으로 가는, 이렇게 연합된 어떤 그 경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 비행장도 마찬가지, 헬기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수단이 육로는 차량이지만 철로나 비행기, 헬기, 선박 이런 것은 어느 면에서 뭐 기차와 차량, 비행기와 차량 뭐 이렇게 연합된, 혼합된 기동수단을 사용하고 그런 수단에 의한 어떤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기관의 주체에 의한 분류가 있죠. 그래서 공경비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경찰이 하는 것이죠. 군, 여기서 하는 것이죠. 뭐 휴전선 경비, 이거 전부 공경비입니다. 그리고 사경비 하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대로 민간 경비에서 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공경비, 여기에서 비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상, 이건 아주 큰 비상, 정식으로 비상경비고, 준비상, 이거는 어떤 정비상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준비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평시에는 그냥 평시경비다, 이렇게 개념을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비도, 공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력경비가 있고 기계경비가 있죠. 인력경비라고 하는 것은 뭐 정문에 내가 경비원으로 근무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나 이제 기계경비라고 하면은 어떻게 센서를 배치한다든지 CCTV에, 스마트 CCTV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경비를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물리보안, 정보보안, 뭐 인력경비, 기계경비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장비의 활용, 어떤 정보의 제공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컨버전스 돼가지고 운영되는 융합, 통합 경비 방식이 발전돼가고 있죠. 다음은
경계, 그 목적에 따라서 경호경비도 있고 경찰에서 하는 것이죠. 경호경비, 치안경비, 혼잡경비, 재해경비, 특수경비, 뭐 선거경비 무슨 뭐 이런 이렇게 경비를 분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요거 잘 알아두세요. 경호의 강도 또는 오는 외교 사절의 급 또는 뭐 군이나 경찰의 민간이나 없이 그 작전의 개념에 따라서 뭐 A급, B급, C급 경호다 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카포 경호, 우로 경호, 병호 경호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1급 경호, 2급 경호, 3급 경호 이렇게 해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비지수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두세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경호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호 관련 법과 제도는 그 경호기관의 어떤 성격, 능력, 규모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 내 경호 조직의 구성 형태를 규정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나라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경호처 이렇게 어떤 대통령 등 경호의 법 경호에 관한 법 이거에서 규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법과 제도에 따라서 경호기관의 성격과 규모가 결정되고 그리고 경호기관의 위상과 권한 또는 경호기관의 독립성 세 개의 이 경호기관을 이렇게 다니면서 살펴보면은 군이 담당하고 있는 어떤 경호기관이 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또는 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용병이 경호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죠. 뭐 싱가포르라든지 바티칸 제국이라든지 이런 데 말입니다. 그리고 경호 대상의 범위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보면은 이 대통령 경호처가 담당하고 있는 그 경호의 범위 언제 그러니까 그 기간 이런 것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경호 대상의 범위가 결정된다. 그리고 경호 관련 법규 또 기술 그다음에 동원 요소, 지원 요소 이런 것이 정해진다. 이건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경호 활동의 지원 이겁니다.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우리 대통령 경호처에는 경찰도 작전부대로 군도 작전부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지방을 가신다든지 어디 행사장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은 그 지역 경찰이라든지 여기에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 원수의 정치적 성격과 민주화 정도를 반영한다. 요거 노란 글씨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의 어떤 경호기관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법과 제도 또는 그 경호원들의 신분에 따라서 그 경호기관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분히 그 나라의 국가 원수의 성격 또는 민주화되어 있는 국민의 민도에 맞춰져 있다. 한마디로 뭐 쿠데타에 의해서 군사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데는 군인이 맡아가면서 아주 강력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호기관이 있는 반면 민주화된 데 이런 데에서 그런 경호 방식이 통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기관 법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뭐 교황 경호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경호 관련 법과 제도가 정해지고 그 경호기관의 성격과 앞에서 말한 저런 조직의 형태에서부터 위상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경호 활동의 어떤 그 법적 배경이 되는 법적 근거라고 그러면은 우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이죠. 이거는 대통령 경호처의 설치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실이 됐다가 또는 뭐 경호처가 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되는 법의 명칭이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는 옛날에 대통령 경호실법이나 여기하고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이거는 한 챕터를 가지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연금을 준다든지 또는 뭐 어떤 대통령의 기동수단을 뭐 한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 거처를 이렇게 그 제공한다든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도 예우에 관한 법의 내용입니다. 물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기관과 범위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예우를 해주되 그 전직 대통령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상태라고 그럴까요? 어떤 여건 하에서는 이 예우에 관한 내용이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우가 박탈된다 하더라도 경호만큼은 제공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어떤 경호를 하던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경찰한테 임무가 이관돼가지고 경찰이 지속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경찰관 직무 범위 내에 요인 경호가 들어가 있다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 그리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에 의해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이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법률과 같은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그 규정 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합의 각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미군 부대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미국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부대를 방문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호구역, 경호조치의 범위 내에 미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 합의 각서가 작동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주둔군 지휘에 관한 법이라고 그러죠. 뭐 그 소파 협정에 의해서 그거를 골간으로 해서 한국의 기무사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슨 지원사령부로 바뀌었죠. 그 기무사와 그 미군 간의 합의 각서로 서로 경호 조치 협조 내용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의 경호 범위 내에 미군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작동할 수 있다. 또 통합 방어식법. 이거는 이 군이 경호에 동원되고 또 비상시라든지 이런 데 대비한 통합 방어법이기도 경호 관련 법이다. 그리고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어떤 테러 관련 협약이 2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인물에 관한 경우에 관한 것도 이건 국제적으로 여기 가입된 나라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호 관련되는 법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뭐 각종 위험물질 관리, 무슨 뭐 총포 화약류에 관한 거, 무슨 뭐 이런 뭐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간접적으로 전부 출입국 관리 이런 거에서부터 경호에 관련 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이 경호 관련 법은 어떤 경호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근거 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저렇게 공중에서 자기 기량을 뽐내고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름다운 여인의 저 기량과 이 아름다운 자태가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안전망이 있죠. 이 안전망이 있음으로 해서 이 여인이 그동안에 저렇게 몸을 다치지 않고 저런 기량을 연마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관객들 앞에서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할 수 있겠죠. 자, 경호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 어떤 법과 제도 위에서 대통령이라든지 국가 요인 또는 자기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의 안전에 대한 차별화의 요구에 대한 어떤 민간 경비의 업무 수행, 이런 것이 저 안전망과 같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작동되고 그분들이 어떠한 경우라도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1교시 경호학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